그런데 이렇게 촉이 트고 있어요. 솔방울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여기 많이 출소한 것 중에 소나무 이게 씨앗이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씨가 나와요. 가육이 흙이에요. 가육이 흙에다 용토를 섞어서 소나무 이렇게 씨앗 발아시킨 것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심겠어요. 이게 5대5예요? 네. 가육이 흙에 용토를 5대5로 섞어서 소나무 자라는 걸 한번 심어 보겠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언니. 솔방울 이쁜 걸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꽂으세요. 씨앗을 발화가 좀 많이 됐어요. 씨앗을 얘가 지금 발화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얘를 갖다가 하나씩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솔방울이 발화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걸 갖다가 얘를 이제 소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난 것처럼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소나무에 자연스럽게 꽂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이거 소나무 새에 잘 꽂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금방 꽂았어요? 2시간 됐어요. 솔방울 사이사이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솔방울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용토를 위에다 살짝 덮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덮어주고 물을 살짝 이제 얘가 나올 때까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용토를 다 흔들면 솔방울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답니다. 하나 드릴까요? 네. 용기를 두 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많아요, 언니. 언니, 살살 주세요. 이거는 좀 다가 많이 됐어요. 조금씩만 발라내주셔도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늦었어요, 제가. 씻는 기간이. 이렇게 하면. 여기다 씨앗 이렇게 지금 고기 있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한쪽은 옆으로 다가. 이렇게 넣고, 농포를 살짝 덮어주고. 솔방울 씨앗을 발화시켜서 소나무 심기
여기 심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